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첫 시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소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만찬에 초대하여 형들을 안심시킨 요셉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과거 도단에서 자신이 당한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는 달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은 같은 상황에서 전과 다르게 행동함으로 변화를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참된 용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알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영문을 모르는 돈이 곡물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립니다. 이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무죄를 맹세합니다. 모든 일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혈육에 의해 팔려간 요셉이 그간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들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신들의 과거 악행과 연결시킬 만큼 성숙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 이제는 자신을 희생할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유다였지만 이제 앞장서서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서 한 형제를 희생시켜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보존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 합니다. 다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 집단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형제를 위해 희생을 자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평안일 수가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무를 저버리고 얻은 안락이 결코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몸을 쳐 의에 복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어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의 확신을 가지며 그로 인한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고 늘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